설들 잘 보내셨습니까? 네, 잘 보냈습니다. 이미 촬영이 시작된 건가요? 네. 그렇군요. 예쁘게 잘 나가야 될 텐데. 아, 스마일 게이트에서 팀원들 몰래 하는 인터뷰. 아, 진짜요? 네, 그런 시스템이에요? 네, 그런 시스템이라 생각 안 했는데. 네. 혹시 되실 수도 있으니까 하시면서 네. 해 주시고 한번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하는 일입니다. 그래서 방송 기획해야 되고 출연자 섭외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콘텐츠 짜나갈지 뭐 어떻게 만들어서 언제 배포할지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일인데 그게 제일 큰 관심사입니다. 고민입니다. 네, 잘해서 좋은 콘텐츠 많은 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. 성함이 종관이신데 혹시 관종이신가요? 그래서 이런 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제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좀 좋아해요.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좋아하고 주목받는 것도 좋아합니다. 근데 뭐 나쁜 의미가 아니고 이제 사회 보거나 그리고 진행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즐기는 편이라서 하다 보니까 더 늘고 그래서 관종이 되고 그래서 계속된 선순환인 것 같습니다. 악순환인가? 네,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서면 나설수록 더 나서고 싶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. 직무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은? 이라는 질문입니다. 일단은 유저들의 마음을 제일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. 일선에서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유저들이 어떤 걸 보고 싶어하고 어떤 것에 열광하는지를 알아야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유저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최대한 커뮤니티에서 돌아다니는 짤도 많이 보고 밈도 많이 보고 요즘 콘텐츠 트렌드는 무엇인가를 많이 배우려고 노력하고
알고 있습니다. 네. 제가 스타워드를 보고해서 보여드릴게요. 이런 녀석도 있고요. 그리고 이 녀석이 있으면 이 녀석도 있어야겠죠. 네.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항상 제 자리에서 저와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. 방해가 너무 없어서 아, 너무 수월하게 진행했습니다. 그래서 콘텐츠 취지와 맞지 않는데 한번 성공하신 거죠? 네, 성공을 했습니다. 네. 한 번쯤 이렇게 쉬어가는 판도 있어야죠. 맞아요. 네. 이게 뭐 혹시 뭐 생각하신 선물 있으세요? 아, 주문을 해주시면 네. 회사로 바로 배송되게 나중에 따로 말씀드려도 되나요? 아, 뭐 오늘, 그러면 오늘 안에 아, 네네 오늘 안에 말씀드릴게요. 알려주시면. 성공할 줄 몰라가지고 아, 진짜요? 저희 팀원들이 있으면 아마 가만두지 않았을 텐데 그래요. 좀 아쉽네요. 아, 네. 팀원들이 좀 별나서 네, WCG의 마케팅 팀의 윤종강 과장이었습니다. 재밌게 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